12명 보살 대중들의 덕법과 이제 개성입니다. 부차 해월광 대명 보살 마하사론 덕 출생 보살의 제지 제바람일 하야 교화 중생 급 엄정 일체 국토 방편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해월광 대명 보살 마하사론 보살의 모든 지위와 모든 바람이를 출생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방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의 이제 모든 지위란 우리가 수행하는 52계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52계의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묘각, 등각, 이것을 우리가 52계의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바라밀이란 이제 십바라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한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운음해강 이부장 보살 마하사론 덕염념 중에 보입법입 법계 종종 차별처 해탈문 하니라. 운음해강 이부장 보살 마하사론 생각 속에서 법계의 가지가지 차별한 곳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주 법계는 또 넓고 또한 각양각색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 해와 달이 차별하고 또 뭐 수많은 별들이 차별하고 또 사람들이 차별하고 나라가 이제 차별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차별한데 그러나 또 한순간에 그 넓고 차별한 곳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해탈문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생 보교 보살 마하사론 덕 불가사의급에 일체 중생전에 현청정대공덕 해탈문 하니라. 지생보계 보살 마하사론 불가사의한 급동안 모든 중생들 앞에 청정하고 광대한 공덕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실로 이제 중생들 앞에는 불가사의한 오랜 급동안 청정하고 광대한 공덕이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 중생들이 그 공덕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저 달과 태양이 이렇게 이제 찬란하게 어떤 빛을 그 비추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공덕 자제왕 정광 보살 마하사론 덕 보견 시방 일체 보살의 초여 도량 시에 종종 장엄 해탈문 하니라. 공덕 자제왕 정광 보살 마하사론 시방의 모든 보살이 처음 도량에 나아갈 때 각가지 장엄함을 널리 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모든 그 보살이 처음 이제 도량에 그 나아갈 때란 보살이 그 수행이 가득하여서 정각을 성취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 처음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그 땅은 견고하여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이제 우리 하였듯이 이와 같이 그 정각을 이룰 때는 일체 도량이 아름답게 장엄하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눈을 번쩍 떴을 때는 그 얼마나 찬란하고 또 빛이 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그 모든 땅들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시성 정각하고 나니까 그 땅은 경과해서 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 용맹 연하계 보살 마하살은 덕수 제 중생 근 해해하야 보이 현시 일체 불법 해탈문 하니라. 선 용맹 연하계 보살 마하살은 중생의 근성과 이해를 따라서 모든 불법을 널리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수기설법 또는 수의설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들의 이제 어떤 뭐 근성이나 근기나 수준에 맞춰 가지고 법을 이제 설한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그 좋은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에 이해가 없고 또 그 감동이 없으면은 그 설법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에 이제 겨울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법을 할 때는 그 대중들을 잘 살펴서 그 대중들의 근기가 어느 근기에 와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만 그 대중들에게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이제 설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운 일당 보살 마하살은 덕성치 여래지하야 영주무량급해탈문 하니라. 보지운 일당 보살 마하살은 여래의 지혜를 성취해서 영원히 한량없는 급동안 무료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그 어떤 수행 목적은 여래가 성취하신 지혜를 얻어서 한량 없는 세월 동안 그 지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래의 이제 지혜에 머무르는 길은 스스로 또 해탈을 얻고 또 다른 사람도 해탈을 얻도록 우리가 부지런하게 정진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각이고 각타고 각행 원만이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대정진 금강제 보살 마하살은 덕보입 일체 무변 법 인류역 해탈문 하니라. 대정진 금강제 보살 마하살은 모든 끝없는 법인의 힘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법인이란 우리 불도를 외도의 이제 가르침과 구별하는 어떤 그런 표인 것입니다. 불법이 이제 참되고 부동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내 이제 도장인자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소승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인, 제법무아인, 또 열반적정인의 삼법인, 삼법인으로 하고, 예, 대승불교에서는 그 실상인의 한법인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에서는 무변한 법계가 모두 법인임을 밝혔습니다. 여기 실상인이라는 말은 모든 현상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실상인인 것입니다. 향령당 황령광당 보살 마하사는 덕현 시현 제1체불의 시수보살행과 내지 성취지 해치 해탈문 하니라. 향령광당 보살 마하살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행을 처음 닦은 일과 지혜의 무더기를 성취함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보살령을 그 처음 그 닦은 일과 또 지혜의 무더기를 성취하면은 그 이제 부처님의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거기는 다 포함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는 이제 보살령을 닦아가지고 지혜를 성취하고 또 지혜를 성취하여 다시 보살령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명덕심 미원보살 마하살은 덕 안주 비로자나의 일체 대원해 해탈문 하니라. 대명덕심 미원보살 마하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일체 큰 서원의 바다에 안주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비로자나 이제 부처님이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큰 원력인 것입니다.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곧 비로자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대복광지생보살마살은 덕현시열애가 변법계 심심경계 해탈문 하니라. 대복광지생보살마살은 열애가 법계에 두루하며 매우 깊은 경계를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열애는 그 자체가 법계에 두루하며 또 깊고 깊은 경계다라고 이제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쉽사리 열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이제 해탈문을 얻었다고 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